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3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붙들림 바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돌아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얽힌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묵직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아내 사라는 여전히 좀 가볍고 좀 불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참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당시 날씨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라고 분명히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정오 전후의 한낮 시간에는 너무 해가 뜨거워서 밖에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결코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그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의 때였던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삼일체로 볼 수도 있고 천사들을 대동하신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여호와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2절 끝에서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부터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 내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리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문구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은혜를 주시려거든 혹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등등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값어치를 알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도록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더 얻고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바치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더큰 복을 그에게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며 극진히 섬기는데 말로는 물과 떡을 조금 가져다가 조금만 가져다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세 스아는 약 18리터 정도 되는 분량으로 200명 정도의 장정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불순함을 만회하고자 다윗과 그의 400 군사를 먹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경은 그녀가 다섯 스아의 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내와서 거하게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최대한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다 주게 되고, 그래도 아깝지 않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한 여인을, 가련한 여인을 타박하면서 그걸 팔면 300명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탄식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으고 섬겼던 이 가련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 사라를 찾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 이맘때, 100세 때 반드시 아들이 있게 될 거다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후에 거의 매 장마다, 창세기 이후 매 장마다 있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를 못 믿어 했었고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수보다는 세상의 수, 인간의 수를 의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앞장인 17장 17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는 그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약속을 굳게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번에는 웃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을 묵직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치미를 뚝 떼지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가 당신의 말씀에, 그 약속에 대해 웃은 것을 정확히 느끼셨고 정색하시며 아니다, 네가 웃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웃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신 이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짓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후에 이들 부부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약속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었었지, 웃었었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지라고 생각하고 떠올리며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미쁘신 모습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신실하시다, 그렇게 더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장은 그 앞뒤 문맥이 참 독특한 그런 본문이 되는데요. 앞뒤로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 앞뒤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14장에 가보시면 롯은 소돔 땅에서 전쟁포로로 붙잡혔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그를 구출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 뒤에 보시면 또 19장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의 죄악이 창궐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유황과 불로를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의 때와 다르게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롯을 구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롯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롯에게 따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땅의 멸망 소식을 알게 하시고 다시 그 롯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사건 전에는 오늘 이 18장 오늘 본문에 속한 이 18장 전에는 아브라함이 무력을 동원해서 일을 했었는데 해결했었는데 오늘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기도로서 영성으로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묵묵히 듣고 기도하고 믿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사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뜻을 관찰시키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세우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듣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떠셨죠? 확실히 이뤄내셨고 나타내 보이셨으며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함으로 들으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며 한없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묵직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사모함과 확신을 오늘 더욱 회복시키셔서 주와 함께 걸어가신 오늘 그 믿음의 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만 채워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 받들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